펑션의 구조는 지금처럼 펑션이라고 선언을 하고, 그리고 펑션의 이름, 그죠? 페라미터. 근데 페라미터에다 타입이 지정되어 있죠. 그래서 데이터, 입력되는 데이터의 타입이 ID는 number, name은 string, mail ID는 string,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세 번째에 있는 페라미터에 뒤에 물음표가 붙어 있죠. 이건 optional이에요. 그러니까 와도 되고, 있으면은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예요. 앞에 두 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없으면은 동작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거는 선택적으로 올 수 있는 그 페라미터를 이렇게 물음표로 표시를 해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console.log에서 ID, console.log에서 name, 그리고 메일 ID가 undefined가 아니다. 즉 세 번째 페라미터가 있단 말이죠. 있을 경우에는 이메일 ID도 이렇게 console.log 하는 식으로 해서 함수를 펑션을 호출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페라미터 두 개를 던져주고, 그죠? 넘버는 넘버, 스트링은 이렇게 인용 부호 속에 넣어서 던져주는 거죠. 그러면은 일정한 동작을 수행하는 겁니다. 수행하고 난 뒤에 펑션은 종료가 되죠. 지금 같은 경우는 별도의 리턴 값이 없죠. 리턴 값이 없으므로 여기다가 리턴 값이 없다, void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습니다. 아, 적고 나니까 이상하다 했더니 엉뚱한 데 적었네요. 여기다 적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자. 리턴 값이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주목할 바는 이 파라미터의 스코프입니다. 이 스코프는 우리가 지난 자바스크립트 시간에 간략하게 얘기했습니다만, 이름이 알려져 있는 범위나 범주 혹은 바운더리를 스코프라고 해야죠. 그럼 모든 variable, 변수들은 다 스코프를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던 것이 글로벌 스코프인 경우도 있었고, 그죠? 어디서든지 접근 가능한 글로벌 스코프도 있었고, 그리고 뭐 클래스 스코프, 그 클래스 내에서만 접근할 수 있는 스코프도 있었고, 그 외에는 대개 다 특정한 브라켓, 펑션 스코프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스코프를 얘기할 수 있는데, 이 펑션 스코프가 바로 파라미터 혹은 펑션 내에 선언된 변수들의 스코프가 되는 거죠. 여기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변수를 하나 선언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let i 해서 얘는 number입니다. number이고, 그리고 equal 뭐 1로 하죠. 1로 하고 console log log 해서 i 됐습니다. 그런데 이 console log i를 또 외부에다가도 하나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 둬보죠. 그럴 경우 바로 이렇게 error 메시지가 뜹니다. 빨갛게. 무슨 말이에요? cannot find name i. i를 찾을 수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왜냐니까 이 i가 속해 있는 스코프는 펑션 내부이기 때문이죠. 여기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페라미터가 바로 그와 같은 변수입니다. 어떤 페라미터, 어떤 우리가 펑션을 호출하면서 일정한 페라미터를 던져준다고 하는 것은 그 펑션 내부에서 id라고 하는 페라미터를 변수를 선언을 하고 그 값을 123을 할당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 있는 뭐예요? 지금 id 같은 경우가 console.log id가 펑션 내부에서는 이대로 되지만은 펑션 밖을 빠져나오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어떻게 되나요? cannot find the name id 이렇게 뜨는 거죠.